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. 헝가리보다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 나라 우즈베키스탄. 이곳에도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준 의대들이 있습니다. 2012년부터 26명의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한 국립 타슈켄트 소아의대도 그중 하나인데요.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한국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. 영어로 수업하는 거 괜찮아요? 영어 수업이 없어요. 영어 수업이 없어요? 네. 그냥 세울 수 있는데. 지난해 학사 편입해 의대 5년 과정에 입학했다는 40대 늦깎이 유학생도 있었습니다. 학교는 그냥 건물은요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. 건물은 거의 60, 우리나라 70년대 보시면 돼요. 건물은 엄청 노화됐어요. 여의 학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. 엘리베이터 끊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. 그의 말 맞다나 학교 건물은 대부분 낡고 허름했습니다. 낙후된 시설에 영어 과정도 없는 이곳에 그는 왜 온 것일까? 해외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관계자를 만나 입학 절차부터 물었습니다. 학교는 유학을 오겠다는 외국 학생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. вся система обучения именно в книж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видах. 시설은 우리네 80년대를 연상케 했지만 우즈벡에서는 1, 2위를 다툴 만큼 명망 있는 의대라고 합니다. 네, 우르님 я могу запросто похвалить себя, потому что мы достойны, потому что мы республики считаемся первым или вторым, всегда первым или вторым как бы, институтом, как Seoul National University, Korea и Yonsei. Точно таким же образом в медицине есть Ташкентский педиатрический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и Ташкентс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академия. 학교 측은 친절하게도 한국 유학생인 석호 씨가 듣는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. 해부학 시간. 구소련 당시 제작되었다는 동영상 교재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. 정적을 깨고 석호 씨 옆에 있던 현지인 친구가 갑자기 한국어로 통역을 합니다. 알고 보니 그는 한국 학생에 고용한 개인 통역사였습니다. 주제별로 소리 신체이랑 여러 군데 나타날 수 있는 그 달장이나 복부 달장, 서해부이나 원인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그걸 어려운 의학 용어도 막힘없이 구사하는데요. 통역분 나중에 이제 의사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?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통역을 타면 한국 학생들 이제 통역하기 수월하잖아요. 의사 면허 따서 의사 안 하고 여기 의사 나와서 의사 하면 의사 얼굴 이렇게 해 메리트가 없어요. 현재 의사 월급의 두 배를 받고 일한다는 통역사. 그는 한국 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였습니다. 통역을 붙일 수 없잖아요. 시스템. 아니 그때 붙이는 거예요. 통역은 이런 거예요. 수업할 때는 졸업생도 가야 되거든요. 졸업생이 필요하다면 그 졸업생도 같이 가야 돼요. 수업을 마친 후 함께 간 석호 씨의 집.
가장 비싼 동네에 있다는 그의 아파트 월세는 50만 원. 식비까지 1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하다는데요. 현관이도 좀 떼겠습니다. 영어권도 경치가 경치 좋고 뭐 이런 거. 그런데 물가 비싸고요. 거기에 동료도 외적은 한국인들 되게 우습게 본다고 뭐 그게 있었고 그리고 유공률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저희 여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. 한국 의사 시험 못 들으면 내가 공부해야 돼. 한국 시험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. 석호 씨는 한국 국가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. 이게 국가 도시군 되시게. 이거를 그 동생 말로 들어보니까 형님 세번만 보세요. 그가 여기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. 의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요, 솔직히 대한민국 지금 0.5% 떼들고도 좀 못 들어가요. 뭐 시험 봐서 들어 못 들어가요 지금은요.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잖아요. 한국에 시험 볼 기회는.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온 건데 여기 졸업과 동시에 이 나라 현지 의사면을 주거든요. 한국에서 이거 시험 볼 자격 요건이 이 나라 의사면증이거든요. 졸업증명서랑 의사면증 두 개. 한국의 국가 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 요건인 해외 의대 졸업장과 현지 의사 면허증이 필요했던 겁니다. 학교는 학교대로 한국 학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금전적인 이유가 크다는데요. 학교가 유학생들 되게 호의적이에요. 얘네가 좀 많이 받고 싶어 해요, 사실. 유학생이요? 네. 왜냐면 학비도 저희 좀 많이 받고 4,000불 정도 받으니까 저희가 현지는 천몇 번 맨날 장학금 줘야 해요. 저희 동갑부 저희 동갑부 맨날 그 애들 10만원 20만원씩 맨날 장학금 주거든요. 한 달에 한 번씩.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싼 학비에 학교 측의 배려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우즈벡 의대.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장점으로 꼽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. 네? 제적이나 뭐 유급 같은 게 없나 봐요. 그 말이 있는데요. 그 재시험이죠. 재시험. 저희 지금 한국에도 네 명 있는데 재시험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컴퓨터 시험 누가 보는 거 안 봤어? 그래 도끼 오죠? 그럼 뭐라도 봐야 되잖아. 뭐라도 안 보고 패스. 구두 시험도 안 보고 패스가 됐어요? 그게 지네 마음대로 되니까. 이거 전산화가 안 돼서 다 숙이에요. 연필로 지우고 다시 쓰고 막 이래. 이래 성적표를. 네.